오늘은 제가 지금 일산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 소스를 만들어서 출시하기 이전에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용기 외부 쪽에 박스 포장하는 거. 지금까지 누나랑 하는 사업이 진행 정도가 예비 창업자의 상태로 사업자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사업 아이템을 개발을 하는 중이에요. 사업장으로 할 위치도 지금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겠죠. 그 장소를 찾는 중이고 제품의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모양은 나왔어요. 콩과 버섯을 이용해서 만든 소스인데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용기로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유통하는 방법이라던가 보관하는 방법, 냉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냉장으로 실온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유통하는 방법도 다르고 소독 살균 과정이라던가 포장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거를 내가 임의로 정한다기보다는 의뢰를 해서 샘플을 가지고 유통기한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조금 이런저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나 이렇게 하기 힘든 게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몇 개 안 되는 제품을 위해서 용기를 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기성품을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확인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딜 수도 있고 원하는 성과를까지 도달하기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맛있다가 아니라 솔직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먹어서 맛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체험단 모집을 했습니다. 테스터를 모집을 해서 맛이라던가 그리고 제품의 어떤 형태를 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쩌다 보니 지금 9월까지 일이 좀 미뤄지게 됐고, 오늘 지금 일산에 가는 건 사실상 그 테스터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일, 그런 포장 용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나중에 유통할 때 잼처럼 어떤 용기에 담겨 있으면 그 용기를 담는 포장 박스인 거죠. 그거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그 샘플을 오늘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올라갈 때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9월 5일입니다. 태풍이 지금 남해 쪽에, 제주도 쪽에 올라온다고 난리가 나 있는데 조심히 운전을 해서 샘플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게 샘플 만든 업체에 도착을 했는데 샘플이 제작이 됐는데 오늘 오후에 온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전달 안 와가지고 사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지금 다 어디 외부로 출장을 나가셨나봐요. 그래서 이거 또 제작한 업체는 따로 있나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샘플 업체에 제가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뭐 크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종이 박스 하나가 들어갈 만한, 우리가 용기를 지금 먼저 이 용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들어갈 만한, 두 개가 들어가는 사이즈. 근데 이게 사장님 종이 두께가 다르다고 하는데 별로 차이는 없네. 이렇게 그냥 쭉 던져주나 밑에 따로 포장 안 해주고 찢어졌나? 아, 터진 것 같아. 아, 좀 덜 익었다. 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포장까지 됐다. 이제 친구들에게 전달을 하러 1차적으로 테스터를 분들을 모집해서 이제 그 명절 동안에 이렇게 테스터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고향에 있는 지인들도 있어 가지고 창원에 온 김에 이제 그분들한테도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가 네. 이게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거야? 맞아요. 이게 세 종류인데 밥에 먹을 수 있는. 비벼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냥 살짝 얹어서 덮밥 소스로 보면 진짜? 되고 설명서가 뒤에 종이에 있거든요, 여기에. 오케이, 보고 오케이. 혹시 모르겠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설명서나 링크는 따로 메시지로 드릴 거예요. 뭐예요? 이거 샤인머스크예요. 그
그것 때문에 일정이 꼬여서 급하게 가는 중이지만. 와, 엄청 자, 많네. 설명서가 있거든. 이 종이가 어, 설명서예요. 와, 아직 따뜻하네. 어, 오늘 만들었습니다. 어머, 스프레드. 어, 써져 있다, 봤어. 종이에.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같은 건데, 어. 이거는 매운맛이고, 이건 안 매운맛이요. 어. 설명서가 뒤에 종이에 있거든. 그러면 파스타에 해 먹으려면, 어. 파스타 할 때 파스타 소스처럼 넣어서 먹는 어,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아, 해서 뭐 끼얹어서 먹는 것보다는 같이 볶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지만, 어, 매운맛. 어, 이게 매운맛.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설명서니까, 보고 모자란, 부족한 거 있으면 어? 연락을 주면 되고, 개운동이야. 설문 링크를 내가 나중에 메시지로 보내줄 거거든. 설문 링크까지. 메시지로 있어? 보내줄 거예요. 아, 어, 진짜 사장님. 이거 또 뭔데, 이것도. 아, 여기서 지금 카운터가 계속 뭘 줘가지고 내가 진짜. 뭐 없는데. 너가 이걸 못 봤을 것 같아서. 미니 왕뚜껑이야. 아, 진짜가. 이거 세 개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 어, 그렇지. 그래서 라임향도 있어. 고맙다. 잘 먹을게, 아무튼. 너의 건강을 위해서 곤약 젤리. 아, 뭐 내 건강까지 신경 쓰고 내가 이거. 밤늦게까지 네가 돌아다니니까 커피까지. 아, 또 진짜 내가. 뭐 좀 벌써 배부르겠다, 야. 근데 만약에 먹어보고 맛없다 하면은 퇴! 그래서 이번에 설문 링크를 어. 누가 했는지 모르게 만들었단 말이야. 아, 그래? 어. 그러면 퇴라고 어. 적으면 난 줄 알겠네. 그렇지.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잠아 들어줘. 네가 주고 싶은 만큼 돌아. 보여줄게 그러면. 일단 내 이건 네가 받고 보고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하나 보면은 이거 종이는 설명서거든 이거. 종이 붙어 있는 거는 그냥 보통이고 안 붙어 있는 거는 매운맛. 뭐 모르겠으면 내한테 연락하고 설문조사하는 링크는 내가 따로 메시지를 줄 거예요. 알겠다. 잘 먹을게. 그래 원래 음료 몰라 했는데 지금 또 다음 일정에 있어서 바로 가야 된다. 그래. 내일 보자 우리는. 일단 진해, 창원, 마산 딱 돌고 오는 길이다. 이 두 개는 같은 용기고 하나는 작은 용기거든. 아니 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아, 그거 질문지는 내가 따로 메시지로 넘겨드릴게. 그래. 마산, 창원, 진해 쪽에 있는 지인들 위주로 샘플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밤 11시 반쯤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여기서 일정을 명절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인천으로 가서 수도권에 있는 또 지인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하고 그때부터는 바로 발송을 시작을 할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